충북 도내 고속도로에서도 오늘부터 암행 순찰이 시작됐습니다. 첫날 단속 현장을 이재욱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 위를 질주하던 차량. 터널 안에서 불법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화물차를 발견하자 경광등을 울리며 뒷유리 전광판을 통해 정차를 지시합니다. 차 옆에 경찰 마크를 부착했을 뿐 일반 승용차와 똑같은 암행 순찰차입니다. 추월이 금지된 다리 위에서 방향 지시 등도 켜지 않고 암행 순찰차를 추월한 승합차도 적발됩니다. 단속 카메라가 없다고 여겨 방심한 사이 벌점 10점과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워낙 위급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단속 4시간 만에 암행 순찰차에 적발된 차량은 모두 7대. 지난 3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입된 암행 순찰차가 이번 달부터 충북에도 배치됐습니다. 암행 순찰차는 그 존재감 자체만으로도 안전운전을 유도하여 고속도로 교통 선진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충북 경찰은 화물차 통행이 많고 최근 사망 사고가 잇따르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와 중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암행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